안녕하세요. 노르모이샘 TV입니다. 지금 노르모님은 태풍 바비가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준비가 한창이에요.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아요. 하루 종일 아마 축사서부터 뭐 집 주변 여기저기를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태풍 바비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? 아무튼 별탈 없이 피해 없이 이렇게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죠, 뭐. 여기는 우리 화단인데요. 지난해에 다할리아하고 칸나가 너무 예쁘게 피고 많이 피어서 이 구근을, 이 꽃들은 씨앗이 아니라 구근이거든요. 구근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나눔을 했었는데요. 올해는 장마가 길어서 꽃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. 지금 다할리아가 심었는데 실패를 많이 하고 몇 송이 안 폈어요. 이것이 다할리아인데요.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죠. 정말 예쁜 꽃인데 소복하게 피었었는데 이렇게 가끔 드문드문 이제 거의 이제 지겠죠. 조금 있으면 이제 질 텐데. 이쁜 꽃인데 다할리아 하고요. 이제 옆에는 이렇게 칸나가 저희가 칸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나눔을 많이 하고 이제 우리 화단에 심었어요. 그래도 다할리아보다 칸나가 그래도 올해는 많이 핀 것 같아요. 정말 예쁘죠? 횃불같이. 요 횃불같은 이 꽃에 제가 반했잖아요. 어떠세요? 붉은 불타오르는 횃불같지 않나요? 여기도. 이제 거의 반 이상은 지고 또 다시 피는 꽃송이도 있고요. 여기도. 여기는 이제 피려고 해요. 여기도 다할리아가 하나 숨어 있네요. 칸나 다시 한번 볼까요? 이런 꽃이랍니다. 칸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름도 참 예쁘죠? 칸나. 이렇게 바람에 흔들흔들. 이제 오늘 태풍이 온다고, 태풍 전야라고 할까요? 내일 모레가 태풍 바비가 휩쓸고 갈 것 같은데요. 얘들이 아무래도 다 쓰러질 것 같아요, 바람에. 그래서 오늘 눈에 담아두려고 이렇게 사진으로 담고 있습니다. 올해는 구근을 해서 얼마나 나눔을 하게 될지 지금 모르겠는데요. 뭐 칸나는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. 한 뿌리를 캐면은 이 저기 한 송이라 하나? 골 하나 캐면 한 4개, 5개씩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. 다할리아는 글쎄 나눔이 될까 싶어요. 이게 겨우 다예요. 칸나만큼이나 다할리아도 많았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씨앗 보관도 잘 안 됐고 또 날씨도 안 좋았고 그래서 꽃을 몇 송이 못 봤어요. 못 피었더라고요. 다할리아와 칸나 이렇게 가까이 해봅니다. 올해 이제 꽃이 다 지고 뭐 가을에 이제 캐가지고 겨우 내내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심어야 하거든요. 보관이 참 잘 돼야 돼요. 고구마 보관하듯이 우리 고구마 캐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보관해서 하나 두 개씩 꺼내 먹잖아요. 그와 마찬가지로 구근도
이 다할리아와 칸나구근도 그렇게 박스에 넣어서 너무 춥지도 않고 또 너무 더우면 또 마르겠죠? 이게 적당한 곳에 이제 겨울에는 보관을 잘해야 돼요. 어쨌든 많이 나오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나눔도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이제 태풍이 제주도 가까이 오늘 밤에 이제 상륙을 할것 같은데요. 네, 저희도 사실 걱정이 많아요. 축사가 있기 때문에 축사도 그렇고 또 이렇게 산이 보이는데 산 골짜기로 이제 혹시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또 갑자기 쏟아지는 빗물로 인해서 막히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. 노르무님이 바쁘셔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네요. 태풍 바비 피해 없이 이곳저곳 잘 대비하시고요.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들 피해 없기만을 바라겠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